전반적인 취업난 속에 중소기업 현장은 인력 구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이 대학과 힘을 합쳐 맞춤형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0살인 이광희 씨. 출근하자마자 하루 종일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작업에 비지땀을 흘립니다. 회사에서 작업을 마치면 곧바로 대학으로 향합니다. 회사와 대학이 합의해 개설한 계약학과에서 금형 제작 수업을 듣습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하고 있고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기술을 익힌 데 드는 학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1년을 3학기로 나눠 수업을 듣고 나면 나머지 1학기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실습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회사는 필수 인력에 투자해 성장의 발판을 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먼 미래의 투자로 생각하고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지만 맞춤형 인재 육성이 효과를 보이면서 이런 시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은 지난해에만 360여 명의 맞춤형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서도 학생들을 보내달라는 러브콜이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정한 산업군, 직무별, 직종별에 해당되는 특별한 그 기업체와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산업체에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업과 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이 취업난과 구인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